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동훈입니다. 네 밤사이에 어, 뉴욕시장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사랑하는 그런 투자하는 종목 가운데 테슬라가 10% 무려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였을까는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기술주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나눠 볼 텐데요. 권동우 부장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엔비디아는 어떤 점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죠. 노래가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삼프로TV의 개편에 맞춰서 다양한 저희 뭐 화면 구성도 조금 바뀌고 이렇게 컬러와 이제 시그널 음악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길게 항상 시그널 음악을 기다리다가 금방 바로 방송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주 자주가 아니게 빨리 볼수 있어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뉴욕 시장 얼마나 좋았는지 먼저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0.67%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는 0.25%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1.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그러니까 초반에 상승하고 나서 약간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금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뭐 국채금리가 조금 진정이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제가 확인한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4.28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낮지 않은 그런 진정되지 않은 국채 금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어~ 이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뭔가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스닥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조금 이따가 종목 얘기할 때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다양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에 예정돼 있는 물가 지표. C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예상되고 있는 거는 전월비 그리고 전년비 대비에서도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월비로는 한 0.6%, 전년비로는 3.6%. 그리고 어, 근원 c p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4%대 초반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그 바로 다음 날에는 도매물가 관련해서 이제 8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 가 됩니다. 통상 이제 도매 물가의 상승분이 향후 소비자 물가로 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ppi도 조금 누그러지기를 어, 좀 꺾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는 앞서 좀 반등 했었던 소매 판매가 이번에는 좀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번 주 15일에는 소비자 미시간운 소비자 심리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3, 14, 15. 여기 발표되는 지표들 내용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해서 둔화 추세. 물론 둔화되고 나서 그 다음 폭은 굉장히 또 스티키하게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노동 시장의 과열이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 속에서 어, 지금 9월의 금리를 동결하면 11월에도 동결해야 하나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9월 금리 결정 이후에 동결이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회의까지의 그 중간에는 고용 물가 관련한 지표가 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1월에 무조건 동결 혹은 인상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누구도,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도 계속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을까는 맵을 아, 기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뭐, 앞서서 저희 제목에도 테슬라 10%도 있었지만, 음, 기술주 가운데서 뭐, 반도체주들도 특히 콜컴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맵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건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그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호평이 있었습니다. 도조에 대한 호평,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0% 넘게 올랐는데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의 250달러에서 무려 400달러로 어, 60% 상향 조정을 하고 투자 액은 비중 확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 지금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 가치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664억 원, 아 4조 원, 그러니까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 도조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술과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인데. 어, 요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관련한 다른 기업의 이런 내용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러분도 좀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올랐고요. 뭐 아마존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챗 GPT 4에 필적하는 강력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됐는데, 매일에 다 같이 보시죠. 보여주세요. 맵좀 보여주세요. 맵이, 네. 3% 넘게 메타는 올랐고요. 구글 0.39%, 그리고 아마존도 3%, 애플의 주가는 0.6%, 마이크로소프트 1% 올랐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등의 이제 국내 브랜드가 아닌 해외 브랜드를 뭐, 국공영 기업들, 그리고 관련해서 좀 연관된 기업들까지 모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암암리에 퍼졌죠. 그러면서 이번 아이폰 15 출시를 가장 큰 이제 중국의 그 통신사에서 이거 아이폰 15 출시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그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소비자들에게 그 아이폰 15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금 반박을 하면서 음, 이런 얘기는 좀 설로 일 달락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퀄컴의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애플의 지금 5G 모뎀 칩 공급을 3년 더 연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18년부터인가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고 뭐한 인텔의 사업부도 인수를 하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퀄컴이 애플에칩 납품을 할수 있다라는 소식이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4%가량 가까이 올랐고요. 아,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아, 디즈니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함께 1%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1% 미만이었지만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조금 꺾였어요. 조금 꺾였는데 에너지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엑스모빌 1%, 쉐브론 2% 넘게 올랐고,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코노쿠피립스 등의 종목들이 모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바로 위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 보면은, 일라일 릴리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55% 올랐고요. 존슨 앤 존슨의 주가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 내년 쯤 회사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 논의했고, 다 이런 내용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지 가운데 주가 2%대 하락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백신 개발을 위해서 독일의 한 업체와 제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주가 이렇게 올랐던 것에는 그 배경에 최근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합의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디즈니 주가도 1%, 차터 커뮤니케이션 주가도 3% 넘게 올랐고요. 저도 참 젤리를 자주 먹었던 편이었는데, 그 젤리 좋아하시나요? 젤리 제조업체 JM 스미커, 스머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트윈키. 여러분들도 트윈키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요 브랜드 알것 같은데 트윈키를 제조하는 호스테스 브랜드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M&A 소식은 어, 젤리 제조업체인 JM 스마커의 주가는 하락하게 만들었고 호스테스의 주가는 19% 이상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에서는 테슬라가 일단 열의를 했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 혹은 이제 뭐 워낙에 테슬라에 국한된 도조 컴퓨터는 테슬라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엔비디아 이야기 자세히 해볼 텐데요. 메리시 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 시가 이제 6시 42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오랜만에 메리시 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 거 맞아요? 어, 3주 만입니다. 그렇죠. 네. 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 느낌이 맞을 까요 아, 예. 정확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새 네. 바쁘세요? 아, 아, 제가 바쁜 것도 있는데 네. 어, 8월 달이 어. 어, 아마 5주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네. 한번 이렇게 건너뛰면서,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만에 네,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건너뛰지 말아주시 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2주에 <laughs> 한 번씩 꼬박꼬박. 알겠습니다. 잘해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 이야기해 주신다는데 네. 제목에 요새 엔비디아 주가 왜 이래요? 그 어떤 의미가 왜나쁘다는건가요 이러... 아, 네, 뭐, 그쵸. 네, 음.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 주가 이제 그 기대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주가가 이제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무슨 일 있나? 어, 이렇게 안 오를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음. 왜안 오르는지 계속 그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오르는지 뭐 어떤 얘기들이지 오고 가는지 어,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과거에 엔비디아가 한1 0 배씩 두번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 그때는 주가 추이가 조금 어땠는지 음. 좀 확인을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실적 발표 하고 나서 주가가 지지부진 하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도 안 빠졌어요. 음. 그냥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거 대비해 가지고 어, 생각보다 안 올랐던 거지 네. 그렇게 막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도 어~ 이렇게 네모독칸을 쳐놓긴 했지만 어, 뭐~ 그렇게 뭐~ 막막 막 빠지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죠 고점에서의 등락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예 맞습니다 네. 저 등락 싣고 그냥 <laughs>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데 뭐, 일단 하시기로 더라도 이제 네. 우상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왜 이렇게 됐나 한번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네. 어첫 번째 이유는 아 혹시 채 g 피티 사용자가 좀 꺾여서 그런가라는 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 제가 이 데이터는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네. 6월에 처음으로 채 g 피티의 전체 웹 유저가 좀 빠졌다라는 음. 데이터인데 어 지난주에 데이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6 7 8 연속으로 채 이게... g 피티 트래픽이 빠졌어요. 월 활성 사용자인 건가요? 신규가입자인 건가요? 신규가입자는 아니고 음. 월 활성? 이제 사용 예 음. 사용자인데 이게 지금. 그삼 개월 연속으로 이제 빠지면서 네.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나라는 생각을 어, 조금씩 할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음, 그냥 기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워낙 이제 6월 전까지 네. 그 이제 GPT가 워낙 각광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다 쓰는 상황에서 6월부터 정말 여러 군데에서 AI 서비스를 다 내놨잖아요. 음. 그러면서 약간 꺾였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제 B2C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은 B2B 쪽에 대부분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2C의 킬러 컨텐츠가 지금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사용자 수가 뭐 잠깐은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내부자 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9월 초에 주식을 이제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어, 그 전까지는 젠슨왕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꽤 팔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젠슨왕이 안 팔았으니까. 네. 근데 젠슨왕이 팔았죠. 3반주나 음. 팔았죠. 그랬더니, 어, 이거 어떻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122배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주식이 8,690만 주예요. 훨씬 많다? 네, 8 6 600... 팔았을까요, 8,690만 주는 그 3만 주 하면 0.1%도 안 돼요. 0.04% 정도. 세계 투어 좀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필요했을까요? 아, 그거는 m b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laughs> 내주겠죠. 음.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세금 이슈나 음.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음. 아마 뭐 잠깐 좀판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지금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것도 그냥 뭐 저는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세 네. 번째 이슈는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아이폰 규제 영향이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이라? 네. 네. 아무래도 그 아이폰이 음. 그 중국 매출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거의 한20%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만약에 중국 뭐 정부나 뭐 여기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 음. 어, 요게 조금 약간 먹히는 약간 분위기면 민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음.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거 중국 어, 이거 영향이 좀 있네? 그러면 중국 매출 높은 애들 누구야? 다음 누구야? 음. 테슬라? 엔비디아, 뭐 나이키,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빠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음. 어, 지금 3일 동안 빠진 거거든요. 네. 애플이 그때 부진했던 그 3일 동안 애플이 6%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테슬라, 나이키, 스타벅스, 퀄컴, TSMC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익스포저가큰 기업들이 함께 심리적인 영향으로 빠졌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 더 아쉬운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칩은 네. 자타 공인 그냥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예 아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음. 이게 심리적으로 중국의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온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뭐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부담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에 약간 음, 그~ 예예 빌미가 그, 아, 예, 예, 좀 되지 음. 않았나 싶고 요 지금 삼일 동안에 빠지는 동안에 사실 중국 비중이 낮은 애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이게 나스닥의 최상위 그 종목들이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메타 아마존, 아마존. 메타는 좀 빠졌지만 뭐 펩시나 코스트코도 펩시, 최상위예요. 펩시.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음. 중국과 관련된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만 골라 가지고 좀 빠졌는데 아, 이거는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냥 빠진 거 정도 예 그쵸 어. 심리적인 거 음. 단기적인 심리적인 음. 그런 영향으로 저는 뭐요 정도는 그냥 빠졌다라고 보지만 네. 실제로 증시가 막 뭐, 다른 종목들은 막 크게 지금 빠진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진의 이유 세 번째 중국 아이폰 규제의 영향으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쳤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1, 2, 3번은 다 그냥 뭐 단기적으로 지나갈 이슈인 것 네. 같아서 그 향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게좀 장밋빛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주가가 10배씩 이제 두번 올랐었어요. 음. 그때 좀 주가 추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 시작해가지고 2 0 1 9년 8년 말에 이제 음. 끝났는데 거의 한 2년 9개월 동안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네. 이때 왜 올랐냐면 그때 고사양 게이밍의 GPU가 이제 수요가 엄청났고 음. 그때 클라우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음.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코인 체굴 수요가 이제 많이 급증을 했죠. 네. 이때 올랐을 때도 보시면 오르다가 어, 잠깐 이렇게 쉬는 구간이 다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거진 6개월입니다. 어. 6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네. 그러다 오르고 그리고 10%씩 10%, 10 이상씩 이제 조정도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음. 이때 당시에 그러면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실적이 괜찮았어요. 음. 예,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계속 올랐습니다. 음. 그러다가 언제 조금 꺾였냐면 이 어, 매출이 예상치를 가이던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할 때쯤 해가지고. 주가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 네,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꺾였던. 그 당연한 수순이었죠. 네, 근데 실적이 꺾이, 그러니까 그 실적이 꺾이기 전부터 주가가 꺾이긴 했거든요. 음. 이때는 좀 약간 매크로좀 이슈가 네. 좀 있었는데, 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실적도 안 좋으니까 하락 추세가 음. 이제 좀더 강화가 어, 됐었던 거죠. 음. 그래서 어, 이때 당시에 어, 어쨌든 어, 한 번에 이때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코로나 어, 그 시기였죠. 그때도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 말까지 거의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이때도 뭐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고생게이밍 보다는 클라우드랑 특히 코인, 코인 쪽 채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어, 이때도 요첫 번째 그 빨간색 네모는 그 코로나 때 잠깐 하락한 거니까 약간 스킵하더라도 네. 제가 여기 네모쳐놓는 데 있잖아요. 이때도 네. 약간 그 박스건이었잖아요. 이거 네. 9개월이에요. 꽤 길었네요. 네, 꽤 길어요. 이때 그래서 횡보디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오, 기억... 방송을 하니까 아, <laughs> <laughs> 어저 어, 지금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저도 저는 뭐그 그날은 아, <laughs> 오늘 안 들려고 으 했는데 예. 이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아, 그 전에 네네. 워낙에 막 좋아서 그때 우리 장욱석 부사장님이 또엔비디어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 다 같이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엔비디어를 다들 이제 좋아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횡보디아라는 아, 말도 안 되는 아, 별명으로 굉장이 네. 어, 좋으신데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이때도 주가가 어쨌든 어, 9개월 동안 횡보 했고 음. 그리고 잠깐 동안 이젠 뭐 잠깐 이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네. 뭐결국엔 이제 올랐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실적을 보면 괜찮았어요 음. 예상치 대비해서 다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때는 뭐 실적이 먼저 꺾이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데이터 저기 그 GPU에 대한 피크 아웃은 좀 있었어요. 음. GPU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네. 주가도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네. 어쨌든 실적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꽤 장기적으로 음. 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2000년 당시 IT 버블 당시의 주도주가 시스코였잖아요. 음. 시스코 주가도 제가 갖고 왔어요. 시스코. 네, 시스코는 음. 거의 한 40배에서 한 50배 정도 네. 이제 올랐었는데 음. 요때 그 잠시 이제 조정기가 좀 있었어요. 한 음. 2개월 동안 뭐 약간 하락도 했었고 거의 30% 네. 하락을 했었고 6개월 동안 어, 시스코도 어, 잠시 음. 어,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올랐었던 거예요. 네. 이런 지지부진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세분출을 했는데 2년 동안 이제 상승을 했었던 거죠. 오. 이때도 시스코가 음. 결국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어, 이제 핵심 이제 그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음. 얘, 얘네들이 이제 실적도 이제 잘 나오고 계속 이제 잘갈 거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이 분위기가 네. 꽤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됐었던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 올랐는데 그렇다면 지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요번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AI GPU 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그 바닥 대비해서 네 배를 오르는 동안에 거의 한 번도 안쉬었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뭐, 잠깐, 이때 2022년 말에 잠깐 이렇게 됐다가 그렇죠. 계속 올랐어요. 어.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어, 현재 지금 상황은 약간의 숨 고르기 네. 에 정도로 그냥 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 주가 잠깐 지금 흔들려가지고 음. 뭐 약간 좀 불안해 하실 수는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하지만 어, 얘네들이 어 지금 뭐 매출이 지금 꺾이거나 아니면 AI의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꺾이고 네.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실적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GPU 공급이 원래 한 2024년까지 좀 부족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2025년까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를 t s m c 에서 이유는... 하고 있어요. 공급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올까요? 어, 그러니까 공급 문제인 거죠. 이제 그니까 공급도 그러니까 둘 다예요. 둘 다고 아. 공급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수요단도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폭발적이라서. 네네. 그리고 GPU도 막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음. 거기에 그 중간에 이제 그 HBM, 네. 뭐 저기 TSMC에서 이제 코어스를 만드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생산이 이제 막 돼야 되는데 아. 그런 약간 병목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TSMC에서 어 이거 2024년이 아니고 2050 25년까지 이거 문제가 좀 있겠는데 음. 라고 지금 언급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음. 근, 근데 그 와중에 음. 엔비디아는 음, 지금 H100이라고 하는 가장 네. 어, 고사양의 네. 그 GPU를 어, 생산을 내년에 네배를 거의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생산 상황이에요. 양을. 생산량을 음. 올해 한 50만 대 정도 만드는데 네. 내년에 한 2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젠슨 왕이 한 5월에서 6월 그때쯤해 가지고 대만 한번 투어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사한테 다 얘기했던 것 어, 같아요. 우리 이만큼 만들 거니까 너네 준비해. 준비해. 어, 그 <웃음> <웃음> 우리 차집 있지만 네. 이렇게 한 거죠. 딴데다 <laughs> 주면 어, 안 돼. 약간 음. <laughs>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어 그래서 제가 간단한 좀 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수 네. 어떤 산수일까요? 어 지금 엔비디아가 4만 달러짜리 칩 AI 칩을 생산을 내년에 한네 배로 늘린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본 거죠. 생산량이 칩 만약에 200만 대 정도 내년에 음.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 가격이 4만 달러에 팔리지만 엔비디아가 파는 거는 네. 아마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와 있지만 음. 한 2만 5천 달러로 예상을 해보면 어 매출이 500억 달러가 나옵니다. 아. 근데 아마 OP 마진이 5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올 거예요. 대단하죠. 현재 전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산이 나오는데 h 1 0이 워낙 강력하니까 네, 더 높게 네더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만 지금 250억 달러가 나와요. 네. 얘네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H100 하나만으로 거의 p e r 이한 40배 정도 나옵니다. 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A100 추가도 안 했죠. 네. 지금 A8 그 중국에다 파는 A800, H800 추가도 안 했죠. 음. 뭐 게이밍 GPU, 네. 코인 채굴하는 어. GPU. 지금 소프트웨어 새로 공개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그 미래 가치 땡겨오지나 음. 아무것도 땡겨오지 않아. 그냥 H 백만 갖고. 네 백만 네, 갖고 한 거예요. 지금 내년에 파는 뭐 GH 이백 뭐 아무것도 포함을 안 시켰는데 네. H 백만 팔아도 어. 이 정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 지금 비싸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지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구심까지 가지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laughs> 비싸다고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단기간에 사실 그 올랐던 올해 올랐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렇 어떻게서 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저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 네. 얼마나 관련한 그 어, 엔비디아의 그런 상품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것들 판매할 거를 생각하면 또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말이 안 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 저는 주도 섹터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음. 메타버스는 페이스북만 했잖아요. 네. AI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애플도 몰래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laughs> 발표는 <발견은 웃음> 뭐안 하고 있지만. 음. 그래서 모든 비테크들이 다 뛰어들고 네. 전 글로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들어서 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AI 섹터에 음. 지금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실적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네. 대장 뭐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음. 뭐 저희들이 그렇게 막큰 의구심을 갖고 왜 빠졌는지 막 이유를 막 자잘한 것까지 막다 찾아가면서 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꺾일 만한 상황이 혹시라도 발견될 만한 가장 리스키한 부분은 중국인가요? 저는 중국보다는 음. 다른 업체들이 음. 만약에 AI 그 GPU를 성능이 꽤 괜찮은 거를 만든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팔린다라고 어. 하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게 음. 이제 4분기에 이제 AMD가 네. 어 이제 MI300X를 이제 내놓습니다. 음. 어 내놓는데, 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 c u d 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 예전부터 막그 개발자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이걸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네. 어, 그러 그러니까 엔비디아 프로그램 그, 그 저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갑자기 AMD에 맞춘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 음. 전잘안될것 같거든요. 음.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쓰다가 네. 한글을 하는 거나좀 마찬가지 음.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시장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음. 혹시라도 혹시라도 음. 막상 만들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고 음. 약간 쿠다랑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음. 소프트웨어도. 음. 근데 성능은 더 좋은데 싸. 어. 그러면 대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만약에 뭐 구, 구글부터 음. 어, 우리 AMD 한번 써볼게요. 근데 옆에 아마존도 음. 우리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거예요. 아, 고 그런 시기는 올해 말인가요? 네, 네. 올해 사분기부터 음. 이제 AMD에서 이제 그, 그 새로운 이제 GPU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거는 좀잘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시기로 생각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AMD가 사분기에 네. 있으면 그걸 뭐 확인하고 얘네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뭐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사실 지금도 네. 그냥 이제 절대적인 가격에 있어서 워낙에 사상 최고가에서 네. 등락을 보이니까 투자를 한번더 엔비디아를 안 해봤는데 네. 우리 권동부장님 말씀에 H100만 보고도 이렇게 밸류가 나오고 음, 합니다. 네, 네. 다른 걸 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네. 기대감에 어 사고 싶어 하시는 음. 분들은 아.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선 AMD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AMD는 MI 3 0 0 X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몇달 전에 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당일날 AMD 주가는 빠지고 v i d a 는 올랐습니다. 아 다행이라고 별로, 생각. 별로였다고 평가됐나 가 보죠. <laughs> 아 저는 이제 그그 그 성능은 좋은데 네. 이거를 과연 어디에서 사용을 할까라는 아.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사람들이 약간 의구심, 네. 약간 네. 뭐 약간 의심,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그 AI 이 산업이 커지는 거는 메가트렌드이기 때문에 전 음. 방향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대장주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음. 밸류에이션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자,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음. 저는 단기적인 이뭐 주가 움직임보다는 네. 저는 방향을 보고 저는 결정을 하시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고 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 AI가 어, 앞으로 몇년 동안 더 가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꿀 거고 음.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중간에 서서 음.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어, 좀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시는 음.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사이먼 네. 군님이 남은 네. 돈 탈탈 털어서 엔비디아 사고 영웅문 그 그러니까 HTS 네. 지웠습니다 10년 후에 꺼내보는 맛을 기대하며 아 (10년) 후에요 네. 아네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배씩) 올랐었던 그 기간은 다 (2년) 한 (6개월씩) <laughs> 네. 오르고 첫 번째는 반토막 나고 음. 두 번째는 이제 7 0 마이너스 나고 그러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투자의그 길이는 한 (1~2년) 내로 좀 좁혀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 이게 어 사실 그 사이먼 군 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어 사실 뭐뭐 뭐 일리가 또 있을 수가 있는 아. 게 하락을 만약 에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50% 70%씩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무시한다라고 하면 음. 결국은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기는 했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제 열 배씩 먹고 음. 이제 빠진 다음에 음. 다시 두 번째 또열 배를 먹고 음. 또 빠지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실 텐데 네. 그건 쉽지는 않고 아. 오히려 사이본 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전략이. 음. 더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네.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네.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지금 음. 예전에 저희 그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 아, 다른 네. 회사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높은 어, 주가 그리고 올 한해 동안 올랐던 그 상승 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아서 네네. 그렇게 된다면 뭐 새로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으니까 네, 주가의 그치. 상승을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3주 동안 우리 또안 나오셨으니까 검장이 지금 네. 최근 시장 속에서 어떻게 포트의 뭐 섹터의 변화나 뭐 이런 게좀 있으셨을까요? 아, 저는 음. 어 8월 달에 8월 한 중순부터 해서 9월 지금까지 어 되게 오랜만에 거래를 많이 안 했어요. 아, 조금 쉬셨나요? 어, 아니요. 쉰게 아니라 음. 어, 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왜요? 좋은 얘기가,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음. 살짝 올랐다 빠지고, 아, 힘이 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어. 내,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전 보통은 이제 시장 방향을 잘 모르고 불확실하면 이제 네.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아, 명확하게 뭔가 딱 방향이 보인다기 전까지 무조건 멈추시는군요. 네네. 음. 근데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멈춰 있는데 지금은 하락하, 하락을 하락 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음. 상승을 할때 오히려 못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제가 주식을 풀로 채운 다음에 음.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비중이 좀잘 맞아가지고 음. 뭐 손해보지 않고 그냥 예, 그냥. 괜찮은 지금 상황이기는 해요. 음. 그래서 포트에 대한 뭐 지금 비중 변화는 없고 네. 뭐 제가 연초부터 계속 뭐 말씀을 드렸던 AI 쪽의 비중이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고 음. 하지만 엔비디아가 쉬어 가는 동안에 분명히 다른 AI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젠 몰빵하지 은 않습니다. <laughs> 분산 투자. 네, 같은 음. AI더라도 음. 이젠 좀 나눠 갖고 이젠 투자를 좀 하는 거죠. 종목을 나눠 갖고. 엔비디아 외에 AI 대표적인 투자 기업을 혹시 아, 어, 뭐뭐 빅테크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좀 고무적으로 좀 판단을 했던 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 델, 이델 컴퓨터, 델, 네, 네 델테크놀로지가 음. 어, 실적 발표하고 20%가 오르고 지금 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밤에 보다가 갑자기 이왜 오르지? 그니 <laughs> 왜요? 근데 봤더니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음. 이제 AI 쪽 그 이제 매출이 이제 굉장히 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런 뭐 모니터나 이런 것도 팔지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이제 서버 쪽도 이제 팝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워낙 이제 매출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 그쪽으로 이제 GPU가 이제 많이 갔었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그냥 엔터프라이즈 쪽 이제 서버 쪽에도 AI의 수요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대리 그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가 아닌 서버에서도 네. 어마어마한 지금 그 수요가 발생을 하네. 근데 네. 젠수왕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전체 서버에서 네.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거 완전 초기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대리 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이거 뭐야. 클라우드만 보면 안 되겠네? 라고 네. 하면서 사실 델 테크놀로지도 이제 그 주가 20% 오른 날 브리어 브랜드 찾아갔고 네. 이제 확인하고 네. 추격 매수. 아 그거는 뭐네 네. 매수는 를했 <laughs>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 보니까 오,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네요. 네네. 20% 오르고 나서도 계속 오르고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의 멀티플이 높지가 않아요. 음... 이렇게 해도 지금 10 10몇배될 거예요. 지금 음... 워낙 낮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음... 없었던 거예요. 네. 기대가 없다가 저도 놀랐고 시장도 음... 놀랐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와... 네. 이런 이제 기업들도 네. <laughs> 있습니다. 어, 네.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얘기도 오늘 굉장히 잘 들었지만, 델 말씀해 주신 게더 고민이 확각이. 무슨 고민이죠? <구미죠? 웃음> 아니 왜냐면 약간 네. 아, 굉장히 또그 숫자를 뭐 네. 십몇 배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말씀 아 해주시고 하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 지난 3월 저점 한 30불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72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두배 넘게 올라, 음, 올라간 그렇죠. 거라서 많이 네.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AI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형신한 네. 기업이 될이라는 점도 여러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엔비디아 이야기 뭐 AI 관련한 투자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 의 시간 메리치신권 권동우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음.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